레퍼블리카에 있는 민박집에서 생강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한 30분이나 걸어야 되긴 하는데 좋아요. 여기 아침 분위기 너무 좋고, 아, 여기 살고 싶다. 뽕피두에 와 있습니다. 광장 옆에 있는 공원이고요.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 많이 걸었는데 같이 걷는 분들이 이 정도는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날씨 좋고 하늘 구름 맑고 옆에 쥐들기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서 푹 쉬고 있는 파리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근데 여기 너무 비싸서 살긴 힘들겠어요. 너무 비싸요. 초콜릿 먹고 있는데, 아우, 이 초콜릿은 드시지 마세요. 어우, 이 생긴 거 많이 생긴 거. 초콜릿 안에 휘가 많았어. 한국인의 입맛에 이거 어린이도 경악할 맛이에요. 너무 달아. 보면은 앞에서 뒤까지 나무 모습이 깍두기가 되어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둘, 셋. 저는 지금 6시인데요. 아, 6시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옥철입니다. 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기차 올 생각 안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도 많은데 냅둬요. 네, 여기는 파리입니다. 다들 가는데 기다리다가, 우리는 차가 한 달에도 갔지 심지어 앞에 쪽은 아예 여태까지 오지도 않았어. 응? 저 사람들은 더 빡치지. 근데 신기한 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떠나. 화나는 사람이 없어. 같이 왔던 사람들이 싹 빠졌어요. 네, 우리도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아, 결국 여기 40분 기다리고 이제 지하철 포기합니다. M8. 우리 여기서 아베스 가야 되거든요. 네. 아베스. 여기 여기까지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짜. 우리 생강은 건넜네요. 생강은 건넜네. 아, 그렇네. 생강 건넜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원래는 요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야, 여기까지 갈라 그랬어. 여기. 여기까지라도 가볼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나 와라. 이게 와야지 가지. 이게 오질 않는데. 없잖아. 아니, 초록색 라인 말고 다른 걸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거, 검은색 라인? 파란, 아, 라인. 이렇게? 파란 라인을 탄다든지. 13번 라인을 타고 가가지고 2번 라인으로 바꿔 타요? 걔네들이 약간 그렇게 마들린에서 보라색으로 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볼까? 아니, 근데 와야 말이지, 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라인이 안 오잖아. 그래서 다른 라인은 어떠냐는 거지. 보라색 라인을 타고자. 12번 라인 버리고요, 14번 라인 갈아탔다가 13번 라인 다시 갈아타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으로 또 갈아타서 몽마르트로 가겠습니다.
만족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대기 15분 전 8시 45분이고요 몽마르트 언덕엔 역시 파리의 전경을 보는 게 최고죠. 존윅3에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옆에 트레인 타고 올라갔으면 편했을 텐데, 존이. 새벽이었나, 그게? 아, 그랬구나. 운행을 안 했구나. 아, 오늘 좋을 것 같네요. 운하물 넘게 걸었더니 정말 힘들어 뒤질 것 같습니다.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아, 힘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이온에서 생장으로 가는 기차가 파업했습니다.